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11월 다섯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. 영락 새가족 모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. 여름 이후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예산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. 각 위원장님 및 부장님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있는 수요 예배에 온 교회 성도님들 및 이웃들을 초청합니다.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. 본당 및 입구, 영어 예배당에 세울 크리스마스 트리 및 장식을 기증받고 있습니다.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Canned Food Drive Donation을 받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교회 모임 및 각종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은혜 속의 성경반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처음에 조금은 과제가 많다고 느꼈었는데요. 과제와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제가 좋았다고 느꼈던 점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. 성경을 더욱더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코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우선 성장반 하면서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인터뷰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1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예전에 처음에 이 성장반 시작했을 때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할 사항이고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한테 잘 못하고 그냥 하는 척만 하고 흉내만 조금 내도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도 좋은 시간,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처음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가졌던 기대와 희망은 분명히 있었어요. 하지만 그거는 뭐 거창하거나 원대한 건 절대로 아니었고요. 저는 그저 저랑 매일매일 부딪히고 살아가는 저랑 제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와 그 가정이 되기를 바랬어요. 하지만 10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은 아, 나는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. 하지만 그전과는 다르게 분명히 아, 나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어.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구나.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. 내가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목사님께 배운 말씀이 생각나서 교재를 찾아보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었어요. 마치 내 속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있었어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열 분 지난 1월 달부터 두 주 전까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훈련 받고 또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아, 교회에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. 예, 많은 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또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, 부탁하는 것은 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 달에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간증 들으셨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또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